날씨 가운데 저희들 한 주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또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로서, 또 형제자매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레이 선교사님의 그 간증의 일부의 내용을 들었을 때 것처럼 이 세상 많은 곳에서는 이 신앙의 자유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핸드폰의 유심칩을 빼고 비밀스럽게 모여야만 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떳떳하게 또 자유롭게 또 우리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복을 주셨을 때, 그런 기회를 주셨었을 때 우리가 이런 기회를 육신의 우리의 어떤 욕구를 채우는 그런 것들로 쓰지 말고 영적인 일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그런 일들에 우리가 이런 자유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과 생각들을 더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잠시 살피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더 명확하게 알아서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배우고 알았던 그런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 다음에 이방, 이교도적인 그런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버리고, 성경에서 참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알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이제 가는 곳은,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만끽하고 또 그것을 보고 또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정말로 우리가 감탄하고 경탄할 일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그런 복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 이 세상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격려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이 세상 창조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항상 있으시고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그 뜻과 계획을 세우셨으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근데 그 성취되는 과정, 길은 선택,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죠. 예, 우리가 하나님이 뜻을 세워놓으시고 뭐 우리를 로봇같이 만드셔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이 처리하셔갖고 기계적으로 한 길로만 가게는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쪽 길로 갈 수도 있고 저쪽 길로 갈 수도 있고 곧바른 길로도 갈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 그거였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담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성취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계시록의 뒷부분에 나오는 그 천년왕국이 그것을 예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성취돼요. 근데 아담이 순종을 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죄와 사망과 우리가 겪는 이런 문제 없이 그대로 됐었을 건데.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년왕국이 빨리 온 거죠. 곧바로 천년왕국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계획이 곧바로 갈수 있는 길이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창세기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계속 실천시키세요. 이걸 실천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택함 받았던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아담이 거부하고, 아담이 거부하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셈, 함, 야벳이 되고, 그다음 그 가인과 아벨이 됐죠. 가인이 그것을 거부하고, 또 아벨이 그걸 죽자, 그다음에 그 셋이 예, 또 이제 아들이 되면서 그걸 이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셋 후손들 가운데서 전부 이 세상이 또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또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노아를. 노아를 선택하셨는데 노아의 또세 자손들 가운데서도 또 갈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계속 계획을 실천하시고 이끄시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게 있으니까 옆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가 옆으로 갔다가 다시 왔다. 이것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죠.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누구냐면 이제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환영을 하고 받아들이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님 좋다 그러고 웰컴하고 잘 따르고 또 그분을 신뢰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막 호산나 하고 종려가지 막 나무 잘라서 흔들고 예, 왕의 입성을 해서 기뻐했지만 며칠 지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아 죽이소서.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삐뚤어진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배반하고 예수님을 민족적으로 반역하고 예수님을 민족적으로 죽이는 일에 동참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사람이 불순종하면 이렇게 돌아간 것 같지만 이게 돌아가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돌아와서 또 가고 다시 돌아와서 또 가고 다시 돌아와서 또 가는 거죠. 이렇게 곱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 원리는요 우리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 대한 뜻과 계획이 있으세요. 그 근거가 뭐냐면요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의 노력으로도 태어난 게 아니고 내 스스로의 선택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점지해 주시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 나를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을 때 아무런 뜻과 계획이 없이 그냥 대충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나를 만드신 건 아닙니다. 나에 대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에 대한 뜻과 계획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뜻과 계획을 알고 순종하면 우리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렇게 옆으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렇게 오는 거죠. 특히 구원받을 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 이제 나를 내가 믿을지 미리 아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마련하셨는데 우리가 거부하면 이렇게 갔다가 또 하나님이 오게 만들어주시고 또 오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거, 역사, 사회, 뭐 정치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개인의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주권 하에서 섭리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예. 물론 그럴 때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컴퓨터처럼 노예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진 않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세요. 인정하시고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인정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할 수도 있고 반역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일단 오늘 나눠드린 용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이제 이 세상에 일어난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이 모르시게 일어나는 이 세상의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 자연계를 직접적으로 주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를 자신의 지혜를 따라서 자신이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셨다고 모르시는 분 없어요.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요, 요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걸 알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도 알아.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시는데 정말 100%인가? 요거에 우리의 항상 의문점이 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 의문점이 드는 요 부분을 항상 마귀가 파고듭니다. 동산에서 그랬죠? 뱀이 여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정녕 죽을 것, 죽는다라고. 그러니까 그 죽는다라고 그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직접 보시죠. 한번 창세기로 가셔서 3장. 자, 3장으로 가셔서 보시면 예, 3장 1절에 이르죠.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기에 의문점을 딱 던지죠. 먹지 말라고 딱 했는데 정말 그렇게. 그러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먹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은근히 정말 그럴까라는 뉘앙스로 그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이 돼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히브리어 말에는 그게 명확합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그 형제가 있는데 엄마가 이거야 숙제 이거 하라고 그랬어 딱 그러면 동생이 그 엄마가 정말 그랬어? 딱 그러면 형도 흔들리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식의 뉘앙스로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 확신이 없을 때 사탄이 사실 파고듭니다. 그 점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작품이다. 라는 것을 알지만요. 그게 정말 100% 맞을까? 라고 했을 때 퀘스천, 거기에 의심이 약간에도 있으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시려면요, 신앙이 큰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걸 주관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100% 확신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기계적으로 아 그냥 믿습니다 신앙으로 그렇습니다 해서 자기 세뇌 이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요. 성경과 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성경과 자연 만물을 잘 맞춰서 이게 정말 맞구나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여기 뒤에 이제 제가 아이작 뉴턴의 얘기를 썼는데 여기 한번 뒤에 한번 먼저 가서 보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계 물리학자로서 탑에 있는 사람을 꼽으라고 그러면 아인슈타인 아니면 이 사람입니다. 이 아이작 뉴턴이 근대 물리학을 연 아버지죠. 근데 아이작 뉴턴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해성들의 아름다움 체계는 이지적이고 능력 있는 분의 계획과 주관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그럼 이 사람이 이걸 왜 얘기했냐? 자기가 수학 천재잖아요. 망원경 단순한 걸 가지고 우주의 행성과 궤도를 다 수학적으로 입증을 한 거예요. 계산해보니까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관찰한 것을 수학적으로 입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하고 그 궤도에 대한 공식하고 관찰에 의한 경험이 딱 맞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최초로 확고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입증한 사람이에요. 뭐 그 앞에 갈릴레이나 케플러가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라는 지구가 이제 공전한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이 사람이 천체 물리학에 어떻게 별들이 돌아가는 것과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입증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거를 발견하고 수학적으로 빈틈없이 그거를 증명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해성들의 아름다운 체계는 이지적이고 능력 있는 분의 계획과 주관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근데 이게 지금 바울이 옛날에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던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신격이 있다.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예. 바울이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분은 세계의 영혼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신론, 만신전 그러니까 범신론 이 세상이 신이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 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은 세계의 영혼으로서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범신론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인격적인 존재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권능과 신격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주 하나님으로 불린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 권능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신격을 얘기하잖아요. 주 하나님이라고 불린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며 존속하며 어디든지 존재하신다. 예, 우리는 과학자들은 항상 하나님을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세뇌된 겁니다. 예, 우리가 그런 사람을만 봐서 그런 거예요. 지금 물론 숫자상으로는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똑똑하고 그런 사람 더 많지만 100년 전에 20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은 다 믿는 과학자였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이작 뉴턴 같은 사람입니다. 이 뉴턴이 무시를 못해요. 아인슈타인도 대단하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근대 물리학을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은 사람이죠. 이 사람 위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잘 세상 만물을 보면 성경 말씀하고 일치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왜 모를까요? 우리는 그런 교육, 그런 생각을 하는 훈련, 이걸 안 받아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200년 전에 영국에서는 다 그렇게 받았어요. 기독교가 중심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화적으로 이게 기독교에서 세속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 안 하셨거나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에 대한 주권자가 아니다, 그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다수가 말을 한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꼬리 없는 원숭이 사이에서 꼬리 있는 원숭이가 이상한 원숭이로 취급받는다고 해서 누가 진짜냐라는 것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꼬리 있는 원숭이가 진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세속화되니까 뭐 뉴스 미디어 학교 이런 데서 뭐 엄청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세뇌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연계를 잘 보시면 됩니다. 상식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저 해달별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빛나나? 어떻게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뜨고 이게 일정한 규칙과 규율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냐 이거죠. 이거를 누가 스스로 해달별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해달별이 신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해달별이 그럼 인격을 가진 신이 된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미나이다, 미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해달별한테. 근데 그거는 해달별한테 비는 건 어리석은 거지 않습니까? 예. 해달별이 말도 못하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증거도 없고 그저 우리가 바보같이 거기다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자연계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이고 탁탁탁 맞아 돌아가냐? 조물주가 계시다 이겁니다. 우리가 더듬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거를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여기 도시에 살고 바쁘고 매일매일 신경 쓰실 게 너무 많으니까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지, 시골에 가서 좀 계셔보면 분명히 알죠. 예. 하다못해 이렇게 밭에서 화초나 식물 같은 거 채소만 길러보다 합니다. 그 씨앗을 뿌린 게그 각자 몸을 주셨다고잖아요. 씨앗만 뿌렸는데 그 흙에서 이게 몸이 나와요. 그리고 각각의 몸이 나오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걸 수확한 걸 인간은 먹고 행복해하고. 그럼 이게 식물이 인간에게 기쁨을 줄 것을 알고 스스로 열매를 꽃을 피고 열매를 냅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어제 아침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교회 이제 저기 결혼식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와 보니까 집 밖으로 나오니까 차가 이제 시동이 안 걸릴까 봐 미리 나와서 한번 테스트하려고 했어요. 우리 교회 차는 이제 좀 이렇게 손을 많이 봐야 되니까. 그래갖고 나와서 봤더니 밤새 낙엽이 보셨죠? 이 단풍이랑 낙엽, 은행나무 잎이 엄청 다 떨어져 있더라고. 바닥에 이렇게 싹 노랗게. 그 가로수 나무들의 그 낙엽들, 특히 단풍나무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딱요 그림이네요. 요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딱 보면,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니지만, 길가에 이렇게 딱 있는 걸 보면, 우리 사람은 이상하게 가을의 우수를 느껴요. 그죠? 거기에 옛날 우리 다 나이 드신 분들이시니까, 바바리 코트 입고, 남녀가, 그죠? 바바리 코트 입고, 여기를 딱 이렇게 지나가면 우수에 찬 가을의 장면이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인간은 사색을 합니다. 이 낙엽지는, 이 노랗고 빨갛고 한 아름다운 낙엽이 이렇게 떨어진 그 위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면요, 인간은 사색을 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인생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이 분위기에서는 우리의 삶의 황혼기에 대한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걸 어렴풋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인간은 이 낙엽을 보면서, 낙엽이나 이런 걸 보면서 우수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생각을 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가을의 이런 과정과 겨울의 아무것도 없는 걸 통해서 우리 인생이 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다라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더 늦기 전에 젊은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언의 신호들을 보내는 거죠, 우리한테.
그럼 이게 낙엽이 우리한테 우수감을 줘야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갖고 낙엽의 색깔을 팍 노랗게 해갖고 사람 심리를 읽어갖고 그걸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그게 적정한 때 이렇게 하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나무는 천재죠.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섭리적으로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자꾸 생각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이 눈이 밝아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어떤 분야에서 막 연구하시고 살피고 훈련하시면 처음에는 뭐 안 보였던 것이 보이고 또 처음에는 익숙치 않았던 것들이 익숙해지고 그런 경험들 다 하시잖아요. 그죠? 예, 살림에서부터 여러분 하시는 비즈니스까지 하다못해 산수 계산도 빨리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쪽으로 익숙해지는 훈련이 부족한 거 그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우리의 신앙적인 눈이 떠지는 거죠. 예. 뭐 영적인 눈이 떠진다고 해서 뭐 천사가 확 나타나서 뭘 보여주고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부정하진 않지만 그건 굉장히 드문 경우고 그런 시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낙엽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느끼는 거. 예. 바로 그런 시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을 많이 가지시면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내가 고래등 같은 집에 뭐 외제 자동차에 명품을 지니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 뭐 필요하신 분들은 쓰실 수 있죠. 사실 수 있죠. 뭐 내가 부자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거 자체가 죄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제 없는데 그러면 빚지니까 그건 문제고요. 그거 하실 수 있는데 하시면 하시고 그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주변에 있는 창조물을 보고 누림으로 인해서 충분히 그거 이상으로 만족감과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제가 가끔 시간 났을 때 보면요. 그 TV 프로그램에 연예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그 취재해 갖고 올린 거 있잖아요. 예. 그걸 보는데 그거 보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인생 무사. 그죠? 한때는 정말 뭐 굉장히 유명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뭐 엄청나게 잘 성공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쫄딱 망해 갖고 뭐 반지하에 있다든가 아니면 노숙을 한다든가. 예. 건강이 나빠져서 뭐 요양병원에 있다든가 그것도 힘들어갖고 남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런 얘기들이 비재하죠. 예. 근데 그분들은 다 불행하다고 느끼세요. 적은 것에 만족을 잘 못 느끼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만물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전혀 떠져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나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거 그게 그것만 추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주신 것들 하다못해 이런 단풍잎 하나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것을 명심하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슈퍼컴퓨터 얘기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슈퍼컴퓨터는 입력하면 그대로 다 작동되죠? 예, 그대로 작동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 이 세상이 슈퍼컴퓨터 이상으로 체계적으로 다 이게 돌아가고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 있는 말씀들을 한번 보세요. 시편 제가 읽겠습니다. 95편 3절 이는 주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위대하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시편 95편 4절입니다. 땅의 깊은 곳들이 그분의 손안에 있고 산들의 능력 또한 그분의 것이로다. 5절 바다가 그분의 것이고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셨도다. 또 그분의 손이 마른 땅을 조성하셨도다. 에레미야입니다. 10장 12절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셨고 그분께서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셨으며 자신의 분별력으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실 때 하늘들에 많은 물들이 있고 또 그분께서 땅 끝들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오게 하시며 그분께서 비와 함께 번개들을 만드시고 자신의 보고들에서 바람을 끌어내시는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이끄신다라는 거죠. 이게
이 여러분이 이게 핸드폰 컴퓨터는요, 이거를 명령어를 할때 언어를 쓰는 거다 아시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통상적인 말, 우리 한글 같은 것이 아니라, 이거 이런 웹페이지나 이런 거 만드신 분잘 아세요? 컴퓨터 전공하신 분은. 이게 컴퓨터가 작동하려면 컴퓨터가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부호 같은 거쫙 넣어갖고, 우리는 잘 배우지 않은 사람 모르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탁 입력하면 그거 입력에 따라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싹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언어, 말이, 컴퓨터가 쓰는 말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화면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일단 우리가 보이지만, 어쨌든 말이, 언어가 컴퓨터의 행동을 이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의 언어가, 입력자가 엔터 치고 하는 그 언어가 컴퓨터를 작동하게 하고, 그 컴퓨터가 작동함으로 다른 기기가 작동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엔터, 빛이 있으라 하고 엔터를 딱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빛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인한 여러 현상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주관하시고 유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이끄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섭리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시편 65편 9절 10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땅을 돌아보셔서, 땅을 돌아보셔서 그것에 물을 대시고, 주께서 물로 가득한 하나님의 강으로 땅을 심히 기름지게 하시니, 주께서 이같이 땅을 위하여 예비하신 뒤에 그들에게 곡식을 마련해 주시나이다. 주께서 땅의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주께서 땅의 고랑을 자리 잡게 하시며, 주께서 소나기로 땅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께서 거기에서 움트는 것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그 해를 주의 선하심으로 왕관을 씌우시니, 주의 행로들이 기름을 트리 나이다. 여기 좀 말이 좀 유치하게 보일 정도로 주께서, 주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땅과 물과 강과, 그 다음에 땅을 기름지게 하는 거, 그 외에 땅에서 곡식이 마련되는 거, 또 고랑에 물이 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즘에 과학이 발달하니까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농경지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거를 다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다 이렇게 해요. 기술적으로 다 그걸 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다 하는데, 그렇게 할수 있는 원리를 하나님이 제공하셨다라는 사실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른다는 건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어요. 땅과 흙이 같이 섞여 있을 때 창세기에, 그렇죠? 한 곳에 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한 곳에 모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중력의 법칙을 그때 직접적으로 만드셨다는 표현은 없지만, 한 곳에 모이려면, 자, 물과 흙이 섞여 있는데 물이 낮은 곳으로 함께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물이 밑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야 돼요.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 말씀 가운데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왜 밑으로 내려가냐? 중력의 법칙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죠. 그러면 물이 그렇게 내려가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중력의 법칙이 작동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거기서 중력의 법칙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라고 했었을 때 이미 중력의 법칙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칭이 안 돼서 그렇지, 모든 수학적 계산 원리 법칙, 우리가 하다못해 만드는 전기장치에서 나오는 전기 전하의 원리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를 정하시고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각을 못 가져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이 급성장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뭐 우리 시대에만 우리만 있는 거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작 뉴턴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 외에도 한번 여러분 기회 있으면 그리스도인 과학자들 한번 전기 같은 거 찾아서 보세요. 벨, 뭐또뭐 뭐야 제가 이름이 생각나는데, 하여튼 그 초대에 우리 그 페르마 뭐 이런 사람들, 예, 우리도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자연과학을 했던 사람들, 뭐 이게 그 뭐야, 이 백신 했던 사람들, 만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다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식을 점점 갖는 걸 연습하시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고,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면은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리는 빗방울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 바닥에 이렇게 곱게 펼쳐져 있는 나뭇잎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 그러면 이게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집에 막 돈이 많아도 항상 나는 불행해. 아니면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창가에 초막집이라도 비가 내리는 걸 보고 감사를 느끼는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선물. 신앙이 주는 복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못 살고 초가 삼각에 산막에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각자 분복을 주시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행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이는 방식대로 운영하시는 것은 이런 방식대로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왜 우리 인간은 이걸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고 저기에 바바리 코트를 입고 가면 우수를 가을의 우수를 왜 느낄까요? 눈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의 이런 철학적인 조금 깊은 인생의 사색적인 질문, 이것에 대한 답을요 우리끼리 얻으면 못 구합니다. 그런 답은 항상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복사품, 형상대로 만들어진 복제품, 복사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왜 저걸 보고 기뻐하고 우수에 차고 그것을 보고 아름답게 느끼냐 이거예요. 진화론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조상의 침팬지인데 침팬지는 이걸 보고 아무리 관찰을 해도 낙엽을 보고 아름다워하고 우수에 차는, 침팬지가 바바리를 입고 우수에 찬 느낌, 그런 걸 한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동물 과학자들이 20년 30년 침팬지랑 같이 살아도 그런 걸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침팬지는 이 나뭇잎을 보고 먹을 수는 있어도 그걸 감상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이 진화론에 따르면 침팬지가 조상이에요. 침팬지 형상을 물려받았으면 그런 걸 못 느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인간은 신기하게도 그걸 느낍니다. 침팬지와 다르게. 그럼 그게 어디서 왔냐 이거죠.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름답네.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니까 우수에 차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게 아름답고 이게 우수에 차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가면 나도 모르게 그걸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은 궁금증. 그다음 우리가 인간이 궁극적으로 누구인가 그걸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이 신기하게도요 인간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우리 인간이 생각해낸 어떤 방법으로 철학자가 기가 막히게 설명 막 하고 막 해도 설득력이 있을지 들리지만 이상하게 그런 얘기는요 참된 만족이 없어요. 그렇죠? 그게 진짜 진리였고 참된 만족이면 인류는 그 사람의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그 사람 몇백 년 잠깐 유행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하다가 이거 별로야. 또 저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그래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이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한 바퀴 돌아서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우리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게 결혼해서 사시다 보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궁금해져요. 왜요? 어제도 우리 은정 자매님이 스텔라 킴 자매님이 결혼식을 멋있게 아름답게 역시 신부는 아름답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탁 했어요. 두 분은 새 출발 굉장히 근사하고 좋아 보이죠. 모든 분들이 축하해요.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네. 같이 살면 안 맞는 게 있어요.
그죠? 서로 단점이 있는 거죠.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서로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 왜 우리 남편은 이럴까? 왜 우리 아내는 이럴까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내의 부모님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 남편의 부모님은 과연 어땠을까? 그리고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 남편이 이런 단점이 있는 건 우리 시부모님이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우리 아내가 요런 단점이 있는데 그거는 역시 우리 아내의 친정 식구에 하다못해 친정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외삼촌한테도 문제가 있었구나.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압니다. 우리 각자는요, 우리 자신의 산물이 아니에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우리가 자랐던 가정환경, 그죠? 예. 또 교육을 받았던 내용들, 그런 것들이 산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부모님을 생각하듯이, 우리의 나를 길러준 환경을 생각하듯이, 우리의 영적 필요를, 그러니까 이제 뭐 살아가면서 단점이야.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니까 그걸 생각하면 알수 있지만, 여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가을에 낙엽이 풀면 우수에 차느냐, 이런 질문은 부모님께 여쭤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더라,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가을에 낙엽이 지고 우수에 찬저 풍경을 보셨을 때 하나님이 좋았다 이렇게 느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좋았다라고 느끼신 다음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좋게 느끼시고 그 좋게 느끼는 조건을 사람에게 넣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만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이 세상은 또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끌어지고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맞추는 게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인간의 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남녀 간의 이런 문제, 뭐 이게 정반대로 하잖아요. 이거 절대 만족 못 줍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 뭐 이런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정해놓으신 걸 자꾸 반대로 하려는 이런 모든 행동들은요, 우리 인간에게 불만족과 불행과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파멸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조장하는 세력들은 사실 사탄한테 영감을 받는, 그 사람들이 사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탄한테 영감을 받고 그렇게 도구를 쓰인다는 거죠. 자,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듣고 어렸을 적부터 알지만, 그것을 정말로 우리가 100% 확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끄신다라는 놀라운 사실들에서 실제적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거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이작 뉴턴이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 만물의 오묘함과 신비함, 하나님의 손길과 권능과 신격들을 점점 바라보는 눈을 가져서 우리가 단풍 떨어지는 낙엽잎 하나로 인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있을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